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죠? feather. feather. 쓸 줄 아시죠, 다? 그렇죠? fe 하고 the 하면 되겠죠? feather 하면 되겠죠? 이거 왜 안 돼? 말 안 듣냐? fe 소리 누가 내요? fe 소리? A. 아, 페 소리를 A가 낼 수 있구나. 페 소리 누가 내요? 페. F A. 아, 그렇구나. 페 소리. 아, F 얘가 페죠. 페. 페. 그다음에 the 소리 누가 내요? the. T H E R. 저 feath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더 작은은 뭐죠? Smaller. Smaller죠. Smaller. 그럼 가장 작은은 뭐죠? Smallest 하면 되겠죠. Smallest 하면 되겠죠. 그냥 작은은 뭐예요? Small.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원급, 비교급, 얘는 뭐? 이렇게 우리가 small, smaller, smallest 됐습니까? 따뜻한이 뭐예요? 따뜻한? warm, 더 따뜻한? warmer 하겠죠. warmer 가장 따뜻한 warmest 이렇게 하겠죠. warm, warmer, warmest 됐습니까? small, small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왜 또 나와? 아, smallest 했지 참. 그 다음에 깊은은 뭐예요? deep이죠. deep. 오케이, 그 다음 A가 뭐뭐 하는 것, 이거 패턴 구조라고 하죠. 구조.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는 뭐예요? Help A do. 그렇죠. Help A 뒤에 뭐뭐 한다 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해볼까? 라면 요리하다. 라면 요리하다. Cook 라면. 그렇죠. Cook 라면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엄마 불러놓고 내가 라면 끓이는 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라면 끓이는 거 좀 도와주세요. Help me cook 라면 되겠죠. 그럼 엄마가 라면 정도는 네가 끓여야지 되겠죠. Help me cook, help me 하다씩.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혀 가보죠. 혀. 텅이죠. 텅. 텅. 텅은 뭐 선생님 잘 안 외워졌어.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통구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통구이고 됐습니까? 혀, 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멀리 떨어진 곳에서 from away.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떡하지? 아, from far away. 오케이, from get away 아니죠, 그쵸? 됐습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from far away. 됐습니까? Far away. From far away. 그러면 그는 먼 곳에서 왔다 이런 말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가 왔습니다. He came. 먼 곳에서 from far away. He came from far away. 길 달리기 새는 뭐죠? Road runner. 길 달리는 놈 하면 되겠죠. Road runner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은 뭐예요? 두꺼운 thick이죠. thick. thick이 아니고요. thick은 질병 명칭이고요. thick이죠. thick. 오케이. 혀를 살짝 무는 이유가 있죠. 뭐가 들어있으니까 th. thick. thick. 아픈은 뭐야? 아픈. sick이죠. sick. 얘는 뭐다? sick. 얘는 sick.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하지 않고서 그렇죠. without doing이죠.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오케이. without doing이란 말은 여기에다가 뭐뭐 하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하다시에 ing를 붙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침 먹다. 아침 먹다.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아침 먹지 않고서 without having breakfast 하면 되겠죠. 아침 먹지 않고서 without having breakfast 하다시 끝에 e가 있을 땐 e 빼고 ing 붙이는 규칙이죠. without having breakfast 뭐뭐 하지 않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하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죠. SOC는 뭐예요? spend. spend죠. spend의 3단면시는 spend, spent, spent 이렇게 하죠. spend, spent,
spend. 다소 미안하다. 이따가 여러분들 또 3단별 신 모두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S로 시작하네요. 뭐죠? Spot죠. Spot.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기 위한 불빛을 보고 뭐라 그래요? Spotlight. 그렇죠. Spotlight라고 그러죠. Spotlight. 됐습니다. Spotlight. 찾아내다. Spot. 비슷한 말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뭐예요? Search.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 뭐가 있어요? Look for. 그렇죠. Look for. 이런 것들 있죠. Spot, search, look for. Similar meaning을 갖고 있죠.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위험은 뭐죠? 위험은? Danger. Danger죠. 단거죠. 단거. 단건 위험한 거 봐요. 미안합니다. Danger. 재미도 없는 거. 얘는 무슨 시? 얘는 이름씨죠. 어떤 것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무엇, 위험, dang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깨서 열다가 뭐죠? Crack open. 그렇죠. Crack open. 이번에 또 포항에 뭐가 생겼어요? 포항에 그렇죠. Earthquake가 생겼고 건물에 많은 뭐가 생겼대요? Crack이 생겼죠. Crack은 금이란 뜻도 있죠. 금. 그렇습니까? 또는 금가게 하다. Crack open. 그럼 그거 깨서 열어라. Crack it open 하면 되겠죠. 그것들을 깨서 여세요. Crack them open. Crack it open. Crack them open. Crack open.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네요? 그렇죠. 죽은 물고기. 그렇죠. 죽은 물고기 dead fish 하면 되겠죠.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죽었어요. The fish is dead 하면 되겠죠. 나 안 죽었다. I'm alive. 난 살아있다. I'm alive 하면 되겠죠. 나 안 죽었어요. I'm not dead. 난 살아있습니다. I'm alive. 자, 죽은은 dead죠. 하다시가 아닙니다. dea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발톱은 뭐죠? 발톱? claw. 그렇죠. 사람 발톱을 보고 claw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 발톱은 뭐예요? 아이고, 왜 자꾸 달팽이 쓰냐. 그렇죠. nail이라 했죠. 발톱, 손톱은 뭐다? nail. 얘는 이런 뜻도 있어요. 벽에 박는 못, 그 다음에 손톱. 근데 뭔가 날카롭고 뭐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 같은 것의 발톱을 보고 뭐라고 한다? claw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핥기다, 긁다라는 것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뭐 관광지에 가면은 효자손, 그렇죠? claw 모양이고. 자, 뭐뭐보다 위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뭐도 있고 over라든지 또 above 이런 말들이 있죠. 반대말 B로 시작하는 걸 얼마 전에 배웠는데 below 비슷한 말, below의 비슷한 말 U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under 또 그렇죠 생각나시는 모양이죠. 밑에 be, 아이고 잘못 썼다. beneath 이런 것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위에 over, above 됐습니까? 오케이. 본문엔 abov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네요. 죽다. 네. 어? 네. 넌 죽어도 싸다. You deserve to die. You deserve to dead 아니죠. You deserve to die. You deserve to be dead.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C가 중요합니다. Die. 오케이. 그래서 뜻이 명확하게 하고 아 이런 뜻이니까 이런 시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니까 비동사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시니까 비동사가 없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죽어가고 여기다 하다시니까 ing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죽어가고 있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dying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ie로 끝나면 ie를 y로 고친 다음에 ing 해야 되고요. 이거 중1 1학기 때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다가 뭐죠? 거짓말 하다 lie. 그럼 거짓말 하는 중인 lie 이렇게 생겼겠죠. 묵다 묵다, tie, 묵고 있는 중인, tie.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die, dying, lie, lying, tie, t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를 내다. 세 글자로 되어 있죠. 뭐죠? make a sound. 그렇죠. make a sound죠. make a sound. 오케이. 그러면 조용히 하다라는 말도 얼마 전에 했죠. 조용히 하다. be quiet. 그렇죠. be quiet. quiet는 스펠링 주의하세요.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뭐 같아요?
quiet. quiet. quiet는 꽤 이 말이죠. 꽤. 됐습니다. quite cold 하면 quite cold. quite cold 꽤 추운. 꽤 추운 이 말이죠. 얘는 quiet고 얘는 quite야. 중2, 중3대도 이거 구분 못하는. 오! 친구들이 소리에 다가보려고. 땡큐. 어? 어? 오케이. 소리에다 make a sound. 그럼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make a loud sound. 되겠죠? make a loud sound. 됐습니까? 그 다음, 시끄러운 방금 나왔죠? loud. loud. 반대말은 조용한 quiet. 됐습니까? 그 다음, 위험한 어떤 시죠? dangerous. dangerous. 이렇게야. 야야 왜 느려지니? dangerous 이렇게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날개 wing. wing이죠 wing. 그다음에 큰 무리를 지어서 어찌 쓰죠? in a large group이죠. in a large group. 됐습니까? in a large group. 그럼 그들은 삽니다. 그들은 살아요. daily. 그렇죠. 큰 무리를 지어서 in large groups. 좋다. live in large groups.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이제 하다시네요. 뭐로부터 살아나다. get away from. 그러니까 get away from. 그다음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rip apart. rip apart. R.I.P. apart의 뜻이 분리된이란 뜻이죠. 분리된. rip apart. 그래서 커다란 덩어리 속에 분리돼서 살고 있는 곳이 뭐죠? Part 뭐예요? 이거죠? 뭐예요? Apartment. 우리 아파트 산다 그러죠? 그래서 아파트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그 한 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상태로 살아요? Apart 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살죠. 예? 콩글리시 아파트먼트 맞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S로 시작하는 샤프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빅 클리닝 하겠습니다. 얘는 이름씨네요. 이름씨 무슨 노트? 그렇죠. 이름씨 death. C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die, dead, death. 오케이.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네요. sack. 그다음에 폴리다 스쿠버. 스펠링 뭐야? S. S. U. 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 C. 어 발음이 스쿠프. 네 스쿠프인데 S C겠지. 얘는 어, 이게 1, 2 반이냐? C. 어 U 소리 누가 내요? O가 내죠. 그렇죠. O가 내죠. 그다음에 P 소리 P. 위로 올리니까 스쿠버. 아직 우리 이강이 파닉스 해야 되는 거야? 스쿠버. 스쿠버. 뭐 A is alligator 뭐 이런 거 있잖아. B is bee. C is cat 뭐 이런 거. 그렇죠? A.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작. 어제 두 문장 했죠? 관련한 거. 꼭 뒤로 가져야 되더라. 셔플이 바로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라는 게 할 때 이게 요게 단어로 뭐가 딱 보면 요거 딱 보면 단어가 뭐 떠올라요? 그렇죠. 더 안 해주고 줘. 네? 저요? 네. 네? 예, 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has 불이 셀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몇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가 갖고 있으면 불이가 당연히 몇 개야? 그렇죠. 영어 쓸데없는 되게 따진다 그렇지. 그래서 가볼까요?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This pelican has a long big long beak. This pelican has a big long beak. 다음 문장입니다. 자, 틀린 사람 위주로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은 못 매겼는데 이거 할 거로 얘기해봤는데요.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지? There is. 그렇죠. 근데 왜 답은 그렇게 쓰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주머니 몇 개가 있어요? 펠리컨 주머니 여러 개 달려있나요? 펠리컨에게 달려있는 주머니 몇 개? 한 개. 그러면 당연히 뭐야? There is. 그죠? There is.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its beak. 됐습니까? 뭐뭐가 있다 표현이죠.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뭐라고요?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여기서는 중요한 게 of를 써서 재료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 그러니까 뭐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할 때 of. 됐습니까? 그러면 an ice cream. 아이스크림 못 쓰니까 ice cream of strawberry가 뭐야? Ice cream of strawberry. 딸기로 만들어진 아이스크림. 이런 말이겠죠. of를 써서 재료를 밝힐 수가 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The word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그렇죠. 땅콩부터 찾아야죠. 누가 뭐 한대요? 누가 the saggy 뭐한 영어로 얘기하세요. 뭐 한다? Holds 하죠. 그렇죠. The saggy holds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밖에 익힌 문장의 중요한 부분 요거밖에 없네요. The saggy hold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Fish를. 자, 이거 뭐 하는 데일까? 여러분들이 배운 데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배웠더라? 겉 만드는 거. 그렇죠. 겉 만드는 거. 완벽한 문장을. 그는 의사다. 그가 의사라는 것. 이런 것도 배웠고. 또 뭐도 배웠더라? 어떤 시.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이런 거.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 중에 뭐죠? 2번. 3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Fish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겠죠? Fish는 fish인데 누가 뭐 하는? The pelican이 scoops up 하는 fish죠. The pelican이 scoops. 원래는 pelican scoop up 하면 누가 뭐 한다라는 당당한 문장일 수 있었는데 얘 때문에 무슨 시로 바뀌어버렸다? 어떤 시로 바뀌어버렸죠? 여기까지 하면 누가 뭐 한다? pelican이 퍼올린다. 근데 얘 만나서 뭐 됐어? pelican이 퍼올리는 물고기. 됐습니까? 어디서부터? From the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있기 구조는 이렇게 되죠? The saggy holds 하고 있어요. 뭘 holds 하고 있는데? Fish예요. Fish는 fish인데 어떤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민아, 여기 뒤집으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 뭐 끊어있기 순서대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 주머니가 뭐 하고 있다? Holds 하고 있대죠. 뭘 holds 하고 있대요? Fish를. Fish는 fish인데 누가 뭐 하는? 그 펠리컨이 scoop up 하는. 그렇죠. 어디로부터? From the water. 됐습니까? That's the sack of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오케이. 뭐야?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다 익혔나요? 네. 예, 한번 더 해볼까요? 뭐였더라?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다 익혔나요? 아직 안 됐나요? 한번 더 보죠. 더 sack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중1 때 하는 거 이거라고 그랬어. 여기에 이거 써야 된다는 거. 뭐. It holds. 여기에 자 뭐 전설 또 들려 드릴까요? 여기서 무슨 전설? 무슨 전설? 그쵸? 영어로 뭐죠? Sheep. 그 다음에 뭐? Deer. 여기 친애하는 여기 있다 수민아. 그쵸? 네. 그 다음에 물고기? Fish. 얘들은 어떤 전설을 갖고 있나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어. 어디야? 누구한테 그 전설 들었니? 어? 셀 수 있는데 S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꼭 있어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맨날 시작해. 자, 양사슴 물고기의 전설이 있던데 얘들아. 그래서 얘들은 셀 수. 그럼 누가 갑자기
없는데 없어요 이래 딱 한번 때리면서 또 얘기 시작하죠. 셀수 셀수 없다 그런다고 그래도 아따빠 만든다고 너처럼 셀수 있는데 어를 안 붙인다고 그러면 이가 이 물고기는 몇 마리일까요? 여기 문장 속의 물고기는 한 마리일까요? 한 마리 이상일까요? 한 마리 이상.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 마리를 잡았으면 당연히 여기 못 써야 돼. 그렇죠. 이게 없죠. 그래서 단 그걸 보고 단수다 복수다 얘는 뭐다? 복수란 말이야. 물고기들. 됐습니까?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이제 어떤 물고기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 뭐 하는 물고기?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아, 물에서 펠리컨이 퍼올린 물고기를 꼭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게 뜻이 뭐예요? 세게 뜻이 주머니. 됐습니까? 네, 주머니 속에 물고기를 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가보자. The set holds fish. The pelican. I think the pelican. Scoops up. Where? From water. From도 쓰고 in도 쓰고 전치사 난리 났네 막. From the water. 전치사 잔치를 보려고 나 같이 the sack holds fish.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From the water. 다 익혔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쉽죠? 그렇죠. 은주 뭐라고요? The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막상 해보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렇죠. Seven fish.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문장을 잠깐 파악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등장 인물이 누군데? 펠리컨. 펠리컨인데 펠리컨 딱 봤더니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이 뭐더라? There is a sack of skin under its beak. 그렇죠? 그게 딱딱한 줄 알았더니 막 이렇게 날아다닐 때 막 출렁출렁거리고 후물후물 하더라 말이죠. 왜? Sack of skin이니까. 됐습니까? 뭐 저렇게 흉물스러운 게 왜 달려 있는 거야? 얘가 뭘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피쉬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펠리컨이 세게 안 달려있으면 사냥하러 갈 때마다 몇 마리밖에 못 먹어? 한 마리. 그렇죠? 한 마리밖에 못 먹겠죠? 그렇죠? 우리 황새도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죠? 네. 그렇죠? 근데 황새는 다리가 길잖아. 네. 그렇죠? 다리가 길고 어떤 물에서 사냥해요? 깊은 물에서 사냥해요? 얕은 물에서 사냥해요? 그래서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마치 빨대로 호로록이네 지금 호로록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펠리컨은 깊은 물에 사냥하기 때문에 한번 사냥을 출동했을 때 한 마리만 잡아오는 게 효율적이야? 여러 마리를 잡아오는 게 효율적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거죠. 근데 워러를 펴는데 물고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안 그렇길 바라야죠. 예, 그 다음 문장, 뭐 문장이 이렇게 됐어? 가볼까요? This bird is a roadrunner. 100%가 아닐 때 같은데? 100%가 아닌가? 100% 맞는데? 근데 문장은 쉽죠? 이 문장은 누구는? This bird는 뭐다? Is a roadrunner. 끊을 때가 한 군데 없죠. 누가 뭐, 누가다 밖에 없어, 누가다. 이 새는 길 달리기 새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is this bird? 그렇죠. What is this bird?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예, 그래서 그거 뭐야? What is it? It is a roadrunner. 됐습니까? 다 익혔죠? 그렇죠? 뭐죠? This bird is a roadrunner. 오케이, this bird is a roadrunner.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S가 왜 붙어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 선생님 궁금해 죽겠어. 분명히 쓰다 소비하다 스펜드라고 배웠는데 여기에 S는 왜 붙어 있을까? 선생님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선생님 미치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and가 사용돼서 몇 개의 문장이 되었어요? 두 개의 문장이 한 개의 문장이 되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 두 번 나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is 예시 뭐 한다 lives.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In the desert. 그렇죠. In the deser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Where죠. It lives where in the desert.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어, 누가 없네. And 뭐 한다? Where. Spends 한다. Spends what? Spends what? Most of its time. Where? On the ground. 이렇게 됐죠.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물어봤던 거 스펜드에 얘는 왜 붙어 있는 거야? 엔드하고 스펜드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요? Who? 엔드하고 뭐 비슷한데 엔드하고 스펜드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요? World. 뭐가 생략됐어요? It이 생략됐죠. 그렇죠? 그럼 it spend야, it spends야. It spends.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 치사하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은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아요. 뭐 산다, 사막에서 그리고 쓴다, 뭘 쓴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부분을 어디서 땅에서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걸 못 찾느냐? 우리는 뭐 위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의미 위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막에 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은 다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것들 문법적 역할하는 것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생략됐으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spend 앞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이 생략됐으니까 여기 뭐 쓰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S를 쓰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누가 뭐한다? It lives. 어디서? In the desert. 그리고 뭐한다? And spend. Most of the time. 어디서? In the ground.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 있는 새 중에 뭐 이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뻐꾸기. 그렇죠. 뻐꾸기? 뭐하고 좀 비슷해요? 닭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잘 못 나는 새인 모양이죠. 지금 어느 새의 특징이에요? 로드러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써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가볼까요?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다 외웠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그렇죠? 성빈아 뭐라고? 그렇죠. And spends 해야 되겠죠. 다같이 It lives in the desert.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And spends. Most of its time. Most of its time. 어디서? On the ground. 한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가 로드러너의 뭐? 무슨지? 서식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잘 날아다닌다,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 잘 날아다니지 않는다. 라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죠. Roadrunner lives, or Roadrunner lives in the desert and Roadrunner spends most of his time on the ground.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반복해서 토막토막 이름 내줘. 이 부분의 영어가 뭐였더라? Most of his time. 됐습니다. It는 it의 무슨 격? 소유격이죠. 그것, it. 그것의 it. 그 남자는 영어로 뭐예요? He죠. 소유격이 뭐예요? His죠. 그렇죠. 그 여자, she. 소유격은 her. 그렇죠. 이거 소유격? It. 네? My. 그렇죠. 이거 소유격? Your. 그렇죠. 이거 소유격? Our.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건 필수예요. 이거 소유격? There. 그렇죠. There. 제발 얘랑도 좀 이제 그만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There. 그들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fast, dangerous, mad, and bad. 문장 간단하죠. 누가? It is. 누가? It이. 뭐한다? It's 한다. 이 말이죠.
is은 it입니다.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쭉 보이죠. 무엇을 fast lizard, snakes and bugs. It is fast lizard, snakes and bugs.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니까 뭐 만들어서 What? 준비됐죠?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is it this? What is it this? While it, while it, it. 오케이, 그럼 선비 얘기해봐. 자, 이거 무슨 씨야? 바다씨. 바다씨죠. 당연히 내 안에 뭐 있다? 비동사. 아하, 그렇구나. 아, 신기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네요. 왜 그렇죠? 오케이, 하다씨니까. 내가 하다씨 할 때마다 대신, 하다 대신에 뭐 쓰는 거 맨날 있잖아. 그렇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o 들어있죠. 그쵸? 근데 do가 아니고 가만 봤더니 뭐가 있어요? s 있으니까 do가 아니고 뭐 들어있어? it가 내 안에 does 들어있으니까 너 뭐 넣고 싶거나 문장 속에 뭐 넣고 싶거나 not을 넣고 싶거나 뭐 하고 싶을 때 묻고 싶을 때 뭘 이용하면 돼? does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걸 중1 때 가서는 얘를 보고는 일반 동사라 그래요. 이반 동 그냥 됐습니까? 일반적인 동사라고 해서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 are, is 그 다음에 얘 과거형인 was와 그 다음에 were를 제외한 얘들은 전부 다 무슨 동사라 그러고 be 동사라고 나머지 go, study, run, eat 이런 걸 뭐 일반 동사라 그러고 일반 동사의 조상은 누구? be do 라니까 일반 동사의 조상은 do라고 do 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는다 하면 it doesn't eat 되는 거죠. 그것은 안 먹어요. it doesn't eat 그것은 먹니? It is. Does it eat? 하면 되겠죠. 그 녀석은 먹습니까? Does it eat? Does가 빠져났으니까 얘는 없어져야 돼. Does it eat가 아니라 does it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it eat?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길달리기 새 그 녀석은 뭐 먹어요? What does it eat? 됐습니까? What does it eat? 얘하고 얘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What does it eat? 됐습니까? 다 익혔죠? 그렇죠? 가볼까요? It eats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그렇죠. 아유, 짜증나.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야. Fast lizard 하지 않아요.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거 꼭, 셀 수 있는 거 나 알고 있어. 라고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한가 봐. 됐습니까? 그건 우리와 뭔가 영어가 다른 점이에요. It eats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It eats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Okay, 그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Okay, 그래서 누가 다 붙여서 되겠죠? 누가? The runner가 뭐 한다? Runs 한다. 땅콩역 있죠? The runner runs.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Very. 그렇죠. How가 보이죠. How? 어떻게? Very fas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나요? To get his food. 그렇죠. 어? 괜찮아, 틀려도. 응? 그래? 에? What? 안 들려, 준빈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일까요? 이 문장의 의미는 the runner runner runs 하죠. 어떻게 runs 해요? Very fast 하게. To get his food. 자, 이거 get his food는 하다시죠? 그렇죠.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 앞에다가 to 붙이면 뭔 일이 일어나죠? 1, 2, 3, 4. 그래서 get it food 하 뭔가 get it food 하기 위하여 get it food 하기 위한 위하여가 있고 위한 그 다음에 get it food 위해 해서 뭐해? 위해 뭐 전부 위야? get it food 하는 것 get it food 하기 위하여 위하여 get it food 하기 위한 get it food 해서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몇 번이 어울립니까? get it food 하는 거 이게 어울리죠? get it foo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to get it foo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음식을 얻죠. 음식을 얻기 위해서 very fast 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The roadrunner runs. The roadrunner. 앞만 길어봤자,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거 붙어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됐습니까? 오케이. 몇 반 동사지? 3반? 2반? 6반. 1반이죠. 그렇죠?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알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던지고 이게 귀찮으니까 이수로 바꾸고 물어봅시다. 뭐라 그럴래요? Why does it run very fast? 그렇죠. 그 녀석 왜 이렇게 빨리 뛰댕기는데? Why does it run very fast?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준비됐죠? 네. 똑같습니다, 원리는. 앞으로 짚어 던지고 나머지 일은 땅콩 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How does it run to get it food? 됐습니까? 어떻게 뛰댕기는데? How does it run? To get it foo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Hey, the 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한 번만 연습해봅시다, 그쵸? 그래서 가볼까요? The 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그쵸? 다 익혔네. 그쵸? 펌이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수미 차례네. very good. 됐습니까? 다 같이. The runner runs very fast. The runner runs very fast. Why? To get his food.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끊어읽기 하는 게 모든, 끊어읽기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문법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장난처럼 뭐 1반 동사, 2반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굳이 뭐 이건 비동사하고 심각하게 가르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 안에 뭐 숨어 있는지 보이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 거 준비됐습니까? 일단 읽어볼까요?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문장의 구조는 간단하죠. 누가? This toucan 뭐한다? live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뭐 where가 보이죠? 어디서? In the rainforest에서. 됐습니까? This toucan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 이거 달려있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귀찮으니까 is로 바꿔서 뭐라고 부를래요? Where does it live?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아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녀석 어디에 사니? Where does it live? 그러면 대답하면 되겠죠. 그 녀석은 삽니다. It lives. 어디서? In the rainforest.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Okay. 그래서 뭐 다 됐죠? 그렇죠? 얘가 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였더라?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됐습니까? 응. 그래서 뭐였죠? 'Where does this toucan live?'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다? Where does this toucan live? 라고 물었죠. live, s 빼야 돼. does가 가져갔어. Where does this toucan live?가 아니고 Where does this toucan live?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1 때 시험 문제 내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틀린 문장은 뭐니? 해놓고 Does it liv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야! 여기 있던 s 얘가 들고 갔는데 여기 왜 또 나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해볼까요? 나는 갔었다란 말이 있어. 아니, 너는 갔었다란 말. You go. 너는 갔었다. You went. 그렇죠. 학교에 to school. 너 학교 갔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번엔 얘는 끊어 읽으면 you went 어디로 to school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자, 얘도 그거죠. 근데 무슨 형이에요? 과거. 과거죠. 그럼 이 안에 뭐 숨어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이 안에 뭐 숨어 있는지 뭐가 숨어 있을까요? 웬트 안에. 그렇죠. 그 얘기 봐. 뭐가 숨어 있어요 이 안에? 디드. 그렇죠. 디드가 숨어 있죠 이번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겠어? Where did you go? 그렇죠.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됐습니까? Where did you went가 아니에요. 디드가 빠져나가면서 얘는 원래 모습이 뭐로 되나요? 뭐로 바뀌죠? 중1 때 하는 건 이미 다 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중1은 거저먹기. 됐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시험은 안 치죠. 그쵸? 아이 좋아라. 근데 수행평가는 하죠. 네. 네? 네, 자율학기제라는 겁니다. 시험을 안 치는 게 아니고 다른 중간기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